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막이 조금 축 처져요, 여러분들. 아, 오늘 아침부터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예, 조금 처지는데, 예,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예, 열심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충용의 고장. 박재상 유적지 옆에 위치한 토지인데 땅이 널찍합니다. 옆에는 예,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이 오리들이 편안하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부럽네. 이 국경도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오리가 좀 부럽기도 한데 예,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달라 하는 데만 갈 수 있는 저는 구독돌입니다. 예, 옆에 길 잘 물고 있고요. 예, 주변으로 전원주택 단지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좀 많이 핫했거든요. 박재상 유적지 옆쪽으로 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요렇게 땅이 좀 큼직하고 예, 산과 산 사이 약간 들어가는 안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박재상 유적지까지는 1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울산 시내까지는요. 예, 한 30분 이렇게 가면은 시청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은요.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항공뷰 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지목답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730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면 포장으로 돼갖고 길이 만들어져 있죠? 이 옆입니다. 제일 위쪽 단차는 아니고 요 밑에 부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경계 보입니다. 야, 옆에 우사 보이죠? 요 우사 하나 있다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전원주택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전리는요, 여러분들, 그, 동서 외곽 순환도로로 해가지고, 예, 두동 IC가 생기는 옆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박재상 유적지 뒤쪽으로 저쪽 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환도로가 쫙 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울산시가 하고 두동 IC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까지는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은 고속도로. 네, 여기는 지방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는 앞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여기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고 여기 축사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싶고, 여기 저수지가 하나 큼직한 게 있는데, 저수지가 참 이쁘네요.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눈도 힐링할 겸 저수지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땅은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요 부분이 단차 없이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 뒤쪽 편으로는 단차 차이가 한 1m 한30 정도 돼 갖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밑에 땅하고 위에 땅은 높낮이는 밑에 땅이 한 70전 낮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도 전원주택지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으쌰. 바로 옆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따. 오리 보이죠? 송동오리 막 날라댕긴다.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낚시를 안 해봐서. 자, 이렇게 저수지 옆쪽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요 토지입니다. 요거. 주변 잘 보이시죠? 오리 막 날라댕깁니다. 물 맑다. 자, 요렇게 위치한 토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보리를 잔뜩 심어 놓으셨는데, 예, 보리 수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논농사를 짓겠죠. 예, 그렇게 된 토지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면 그냥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제가 전화 안 받고 소장님이 전화를 받는데, 여자분이 전화 받아도 놀라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저보다 더욱더 상세하고 꼼꼼하게 예, 설명을 드리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박재상 유적지 옆쪽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짜자자자, 그림자 보이죠?